당신이 도착했네. 모두들 지쳤겠지만 힘을 내자. 목이 너무 말라. 어디 물 마실 곳 없나? 배고파. 배고프다고. 햇빛은 또 왜 이렇게 뜨거운 거야? 꼼짝하기도 싫어. 그린이새 시원한 샘물을 마시고 싶다. 그린이새 맛있는 과일들은 또 어떻고? 그린이새로 돌아가고 싶어! 그런데 우리가 도대체 왜 이런 곳에 오게 된 거야? 나? 그래, 주, 너!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주, 너 때문에 그린이시 위험에 빠져버렸잖아. 나 때문에 그린이시? 부터 일어나 있었거든. 레미는 역시 부지런하다니까. 자, 오늘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유후! 잠깐만. 오늘은 1년에 딱 한 번 있는 열매의 날이야. 정말이야? 좋았어. 그럼 우리 모두 열매를 따라가자. 30! 야, 30개 모두 잘 있네.
자, 그럼 그린이 파수꾼 일을 시작해볼까? 이렇게 씨앗을 부지런히 심어두면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거야. 어디 보자. 물이랑 햇빛이 적당하지 않으면 열매들이 자랄 수 없단 말이지. 루디, 구름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하, 그건 걱정 말라고. 이 루디 박사님께서 뭉게구름을 만들어줄게. 간다! 호잇! 자! 호잇! 으라차차! 심심하지? 얘들아, 이리 와, 이리 와. 꽃들이 활짝 웃을 수 있게 춤을 춰줘. 쭈! 쭈, 어딨어? 왜 그래? 씨앗에 물을 줘야 되는데 쭈가 보이질 않아. 맞아, 그러고 보니 아까부터 안 보이네. 쟤, 어디서 벌레들이랑 장난치고 있겠지 뭐. 물뿌리개는 추우가 가지고 있잖아. 얘들아! 아, 추우다! 추우, 도대체 어디 갔다 온 거야? 역시 놀다 온 거라니까. 얘들아, 이것 좀 봐. 내가 아주 신기한 열매를 발견했어. 어? 추! 너 이거 어디서 난 거야? 아, 저기 까도까도 계속 껍질이 나오는 이상한 열매에서. 까도까도 열매? 추! 어쨌든 씨앗을 뿌린 곳에 물을 주고 오늘 일을 마치자. 계속 가는 열매가 까도까도 껍데기 까도까도 재밌다. 아! 여깄다! 까도까도 열매! 껍데기를 100번 까면 그 안에서 열매가 나오는데 그건 재채기 열매라서 바닥에 떨어뜨리면 재채기 연기가 나오게 된다? 어? 그만해 추! 그 씨앗은! 어? 안 돼! 나무가 위험해. 근데 아치! 주머니야. 백과사전이 뭔가 열심히 찾고 있어. 여기에 보면 그린 씨앗이 없으면 생명의 나무가 시들게 되고 그린잇이 사라져버리게 된대. 그리고 생명의 나무에서 모습을 바꾼 저 주머니에 씨앗들을 모아서 넣어주면 다시 원래의 그린잇으로 돌아올 수 있대. 하지만 그린잇은 원래 있잖아. 씨앗 하나 사라졌다고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점점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어. 루디, 네가 읽어준 백과사전 내용이랑 완전히 똑같아. 그린잇이 어둠에 잠기기 전 잠깐 동안 씨앗이 사라진 곳으로 통로가 열린대. 그 통로가 어디 있는데? 얘들아, 저곳 좀 봐. 좋아, 얘들아, 일단 통로로 들어가자. 괜찮아.
모두 힘을 합쳐서 노력하면 잃어버린 씨앗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정말 찾을 수 있을까? 사실 큐의 잘못만도 아니잖아. 재채기를 한 건 우리 모두니까. 그래, 주 혼자만의 잘못은 아닐지도 몰라. 하필 까도 열매를 생명의 나무에 가져온 게 추라고 해도 말이야. 게다가 그 열매를 떨어뜨려서 모두가 재채기를 하게 만든 게 추라고 해도 말이지. 추는 우리한테 신기한 열매를 보여주려고 했던 것뿐이야. 재밌는 건 함께 나누고 싶은 거. 그게 바로 친구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난 친구들한테 그런 바보 같은 짓은 절대 안 하거든. 맞아,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루디랑 레미 같은 똑똑한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린샷도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야. 안 그래, 페미? 물론이지. 그렇지만 추, 지난 일은 다 잊고 기운내. 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슝! 왜? 뭔 일 있어? 아야! 어? 어, 간성! 치유를 정말 못 말리다니까!